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oadview redesigned. Mr. Roadview. Good. 이 건물은 뭔지 모르지? 여기가 스타트업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메이커 스페이스 스타트업 지원하는 거 같은데 이게 아까 그랬지? 여기가 국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새로 지은 건물 같은데? 어 새로 지었어 이것도 봐봐 꽤 돈 많다니까 어. 언어교육원이네 아 어느 쪽으로 갈까? 두 개 루트가 있는데 아 이쪽 동대 쪽으로 내려가자 아우 칙칙해 아우 아 아니, 무슨 저건 중국 건물 같다 그지 여기가 응. 여름에도 살짝 좀 더 추운 느낌이야 진심으로 근데 건물 이상한 데다 지어놨어 이거는 여기가 컴공이랑 막 그런 거 다 있어 기계공학부 있고 여기 왼쪽이 자동차 도로야 어, 그러네. 정비센터가 있네. 어. 그리고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 있지? 저희가 건축학과야 돼. 아, 내가 이런 걸 다 하네. 아, 큰일 났다. 나도 진짜 고인물이다. 근데 실제로 좀 더 칙칙해 이 동네가 훨씬 칙칙해 뭔가 사람들 없어도 좀 느낌 오지 않아? 아 너무 북전공 그거 하느라고 여기 좀 아쉽다 어 그치 나는 컴공하니까 다시 북전 할 수 있는 순간으로 되돌아간다면 할 거야? 아 근데 북전을 하니까 좀 더 나은 게 뭐냐면 서류에서 떨어지진 않아. 아, 진짜? 어, 자소서에서 떨어지진 그러네. 않아. 그러네. 그, 요즘에는 자소서만 읽으니까, 그 경험을 좀 높이 사는 것 같아. 그렇군. 문과생이 컴퓨터를 한다는. 여기 왼쪽이 자동차공학관이고, 여기가 시계탑. 공대 시계탑. 저것도 왠지 새로 지은 것 같아. 아, 한 10년 정도 됐을걸? 어, 진짜? 어. 별로 안 그래 보인다. 아니다. 때가 좀 있네. 이 건물이 컴공 건물인데 나는 주로 여기서 수업을 들었어. 그리고 아까 저 나무들 많이 보이지? 저 나무 건너면 도서관이야. 흰색 도서관. 백도라고 해. 여기서 많이 연애해? 화가 나네요. 왜 화가 나시죠? 전 못해봤거든요. 야, 어. 학생 나온 지도 있다. 어, 여기. 신기하다. 컴공이 그나마 좀 여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 어. 의외네. 여긴 그래도 좀 더 화사하지 않아? 좀. 같은 공대라도 기계보다는 IT 쪽이 좀 더 세련된 것 같아. 맞아, 맞아. 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공과대 끝이고 여기서부터 자연대학. 왼쪽은 아직 공과대인데 여기서부터는 여자 비율이 좀 더 많았고. 그래서 좀 내려가야 돼. 여기서 이제 막 자연대 1, 자연대 2, 자연대 3 막 이래. 근데 여기도 봄에 오면 되게 예쁜 게 이게 다 벚꽃나무거든. 그러니까 봄에 보면 진짜 와우. 저기 숲을 건너면 우리 생활관이 나와. 생활관? 아까 내가 밥 먹는데 보여줬지. 거기가 나와. 여기가 화학과. 그리고 여기 왼쪽이 약대야. 지금 후문에서 뭐 시위한다던데. 저게 저 소린가? 그 애국당 막 이런 거? 여기가 화학계통. 여기 지나면 호수 나오고. 너가 말한 그 호수. 박물관이 나와. 박물관? 박물관도 있어. 여기가 박물관, 여기가 호수. 구철 먹어. 보수단체 집회한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가는데? 여기서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생활대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호수가 나와. 호수 가자. 세모이 죽이 김치. 아, 이거 호수야? 이거 호수야. 계속 데이트 많이 해.
그래서 많이 해보셨나요? 아 조금 조금. 아니 우리 학교엔 이런 포스 자체도 없었어서. 내가 학교 식당. 이제 봄에 와야 되게 예뻐. 그러니까 벚꽃이거든. 그리고 저녁에 오리네? 어 오리 있어. 거기 좀 올라온. 올라온다. 줄 거 없지. 시대가 원래 저기 반대편에 있거든. 근데 엄청 멀어. 과대야 말고 여기도 치대가 있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호문이 우리가 간 적 없는 데지? 어 호문이 간 적 없는데.